안녕하세요. 마켓리더의 이진우입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6월 하반월에 접어들고 또 2019년의 상반기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FMC와 또 G20 정상회담이라는 두 가지 빅 이벤트를 두고 있죠. 지금 살펴본 것 같이 지금이 위험을 갖다가 선호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조금 조심스럽게 위험 회피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인가 고민스러운 단계인데요. 오늘도 한번 상승 미소님 모시고 이 부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미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세 가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 네. 네, 지난 5월 7일 날 예. 우리 처음 만났었죠. 예. 네, 상승 미소님이 우리 채널K 시청자분들하고도 그때 인사를 처음 나누셨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시장은 다 고만고만해요. 네. 예. 네. 이제 선진국 중에는 호주, 뉴질랜드 정도, 이머징 시장에서는 보니까 인도, 필리핀,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가 요즘 좋아 보이고 증시 상승률이.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제 2부에서는 나스닥 버블론 해가지고 네. 얼핏 들으니까 뭐 이상합니다만 버블론에서 나스닥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런 예.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뭐 장기적인 어떤 관점이었지만 네. 자 이제 한 달 남짓 한번 애프터 서비스 한번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약 6주 정도 됐죠. 그래, 맞아요. 6주 정도 전에 보면 5월 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책 2라운드를 거의 선언했었죠. 그래서 네. 주가가 거의 나스닥 기준으로 한 12% 정도 하락했었는데 2주 만에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닥 코스피는 뭐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죠. 네. 그렇다면 미국은 회복했는데 한국은 이거 진짜 일부 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경제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미국과 한국에는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분기 GDP에서 미국은 약 0.8% 전기 대비 성장을 했고요. 네. 한국은 작년 4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컸고요. 두 번째, 미국의 GDP상 중국과의 교역, 중국과의 충격이 GDP에 큰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통상 0.5% 정도 GDP에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요. 미국 경제의 22조 달러 GDP 규모에서 그 규모는 뭐 크게 심각하지 않은데 문제는 한국 경제는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합니다. 네. 작년도 무역 수지 한국의 흑자 금액이 약 700억 달러고 그중에 80% 가까이가 중국 대중무역 흑자였습니다. 혹시 보여주실 만한 그림이? 예, 지금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밑으로? 이 수치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네요. 아, 그런데 이제 네. 핵심은 중국의 예, 화면을 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 한국이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전쟁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10개국을 보면 전 세계에서 5위 네. 정도 되는데요. 네. 네. 그런데 OECD 상위국 한국보다 GDP가 큰 나라들을 큰 나라들을 보면 한국이 뭐 절대적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작년 10월 이후에 중국 대중국의 수입 감소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 수입 감소세라는 얘기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아직까지 결국 그 미국의 주요 지수와 한국의 코스피나 코스닥은 이격도가 벌어졌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걸 회복하는 방법은 일단 한국은 무조건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어야 지수 상승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네. 그래요. 자, 우리 미소님, 상승 예. 미소님. 예. 본인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유튜버다 인정하시죠? 아, 예. 네. 인정하고 싶습니다. 예. 인정하셔야 돼요. 네.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 자, 그렇습니다. 국내에만 하더라도 예. 뭐 수십 개의 증권사가 있어요. 예. 자산운용사가 있고 뭐 이런 가운데에 이른바
그 제도권의 숱한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스트래티지스트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저술 활동뿐만 아니라 이쪽에 경제와 관련해서 시장과 관련해서 그거 네. 했고 요즘도 지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경제 분야에 요즘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발견합니다만 네. 열심히 해오고 계세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뭐랄까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경제 위기론 예. 내지는 뭐 시장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증시 폭락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득세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 올랐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예. 많이 맞습니다. 올랐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네. 여기에서 지금 최근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네. 계속해서 어떤 그 비관론에 빠지지 말자, 예. 위기론에 빠지지 말자 하는 예. 쪽이세요. 네.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 예,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제가 그 부담스러움을 감사하면서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완전히 다른 의미거든요.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경기 침체는 리세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 네. 경제 위기는 크라이시스라고 하죠. 네. 그런데 최근에 신문들 그다음에 유튜브 일부 그 위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뭐 가령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건드라크라고 건드라크, 예. 예, 채권한 본드킹이 있죠. 근데 그분도 예. 사실 엊그제 블룸버그에 나와서 경기 침체 확률 뭐 45%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경기 침체일 뿐 경제 위기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 GDP 과거 약 20년, 30년 역사를 보면 경기 침체하고 회복하는 건 주기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네. 경제 위기는 2008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경제 위기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국은 부채를 갚지 못하는 부채 위기가 핵심이었어요. 이 화면을 한번 뭐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훨씬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이거죠. 즉 경기 침체와 회복은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었고요. 이게 지금 1번에서 7번까지가 다 경기 침체. 지금 빨간색은 뭐죠? 이게 빨간색이 GDP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침체였다는 얘기고요. 빨간색은? 예, 예. 여기 네. 가운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게 경제 위기였었죠. 여기 파란색은 뭔가요? 이 파란색은 이제 GDP가 완전히 0%, 즉 완전히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였다는 얘기. 마이너스로 추락했을 때. 예. 네. 즉 경제 위기는 경기 침체로 생기는 게 아니라 네. 경기 침체의 정도가 심해서 즉 부채 위기, 부채를 갚지 못하는 파산의 위기, 인솔번스라고 하죠. 네네네. 크레딧 크런치라는 그런 위기가 생길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재 경제 상황, 미국 경제 상황이나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네. 사실 부채 위기의 진단은 없습니다. 부채 위기가 나온다면 사전에 뭐 그 부채를 많이 갚지 못해서 부실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부채를 늘리지 않고 갑작하게 그 갑작스럽게 통화량이 축소되는 그런 징후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 그런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글로벌 고용량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거나 즉 GDP가 전기 대비 약간 성장이 덜하는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항상 방향을 돌리곤 합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에서는 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 회복이 되는데 현재 수준은 부채 위기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 그런데 경기 침체도 사실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만 보더라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상당히 높은 성장을 했고 2, 4분기 지금 애틀랜타 페드의 그 GDP 예측을 보면 1% 이러다 지금 어느새 2.1%까지 상향을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만 본다면 너무 공포감이나 두려움에 쌓여버리면 사실 냉정한 판단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팩트를 제대로 확인해서 공포감이나 두려움에서 약간은 좀 벗어나서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 그 어떻게 보면 반대 생각이죠. 그 의견을 예.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말씀은 그중에서도 조금 어떤 위기 상황이 시장에서 아니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다 하는 감은 있으시구만. 아니면은 뭐 예,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인간은 진화적으로 공포나 두려움에 좀 더 먼저 반응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생존에 유리했고요. 두 번째, 저도 기본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신문 매체, 유튜브 방송의 99%가 위기론, 비관론을 설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을 찾는 방송은 상승미소 방송과 이 키움증권 두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공격받기 쉬운 딱 상황이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이 어떤 내용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다 싶은 생각을 지금 미소님 설명 듣다가 내가 예. 드는 생각이야. 예를 들면 부채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97년 IMF 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채 비율 2000% 3000% 예. 기업들은 온통 빚이 많았고 네네. 가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됐고 예. 뭐 국가적으로는 달러가 부족했고 예. 그게 97년 위기였는데 지금은 반대됐잖아요. 예, 예. 기업들 돈 많아요. 예, 맞습니다. 유보금 엄청나고 예, 누적 이익이 엄청나고 예. 외환 보유고 튼튼하고 그 대신 예. 97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 가게들만 우리 예. 일반 가게만 부채가 늘었어요. 예. 우리나라의 상황.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기업 부채라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뭐 카플란 예. 연방은행 총재 같은 양반도 계속 주장하듯이 그쪽은 더 기업 부채.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경기 침체도 미국은 문제 안 돼요. 네, 우리가 네. 정의하기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면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분기 마이너스 났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도 마이너스 나면은 마이너스 나기는 힘들겠지만 기저 효과도 있고 해서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경기 침체라는 걱정도 있고 예. 조금 이렇게 다르긴 합니다. 예. 자, 그럼 넘어갈게요. 네. 자, 최근에 저도 상승민선님에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네. 미국이 화웨이를 갖다가 공격하는 것도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국내 기업들의 기회다. 예. 예. 자, 그다음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막 떨어지고 있다. 네. 금리가 막 낮아지고 있다. 이 또한 어떤 증시에는 또 상승성이다 해갖고 예,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어지간하면 전부 다 오른다 쪽으로 논리를 전개하네. 자, 우선 화웨이가 예. 논리가 뭐죠? 먼저 어제 포브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웨이가 미국의 압력, 즉 구글의 안드로이드 업그레이드를 안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선포이자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네. 협박이겠죠. 네. 근데 그게 통하면서 화웨이 스마트폰의 40에서 60%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화웨이 관계자가 컨펌을 했습니다. 즉 확인을 해줬어요. 화웨이에서 스스로? 그러면 예, 한편으로 보면 삼성전자에겐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절대강자가 삼성전자인데 턱밑까지 네. 쫓아온 게 화웨이입니다. 네. 근데 화웨이가 저렇게 매출이 떨어지면 삼성전자가 이익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반사이익을 누려야 되는데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화웨이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결국 한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예. 주요 부품들이 여기에 수출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깨져버린 거예요.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 매출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에서 그 이게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의 그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이 3%고 예. 중국이 4%입니다. 중국이 4%. 예, 한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예. 즉 메모리 반도체 절대 강자는 한국이지만 네. 비메모리 분야는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 그런데 메모리 시장보다 비메모리 전체 매출이 3배 정도 높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감안할 때 그러면 이 중국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앞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웨이의 자회사는 하이실콘이라는 회사고요. 그 하이실콘과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그 국가 비상사태 선언으로 인해서 그 IP 비메모리 반도체 IP 업체 대표적인 게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인데요. 네네. ARM이 그 하이실리콘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요. 그로 인해서 하이실리콘의 파운드리 그 네. 위탁 생산 업체는 TSMC의 매출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때마침 올해 4월 5월 아마 4월 중순경인데 삼성이 비전 2030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2030년까지 전격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중에 핵심이 팹리스하고 파운드리입니다. 근데 파운드리가 경쟁력이 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를 일부 넘겨줬거든요. TSMC를 통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결국 삼성전자 혼자서 모든 걸 투자할 수는 없고요. 그와 관련한 부품 업체들,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들, 기술이 검증된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내년 정도에 나스닥 자율주행 관련 기술과 함께 버블이 시작된다면 코스닥에서는 분명히 올해부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채권 금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10년 만기, 30년 만기 미국의 채권 금리는 금융위기 수준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금융위기 수준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융위기 때는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의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졌던 거고요. 지금은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 스탠스만 약간 취했을 뿐이지 알아서 시장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즉 네네네. 부채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부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떨어뜨린 것은 아니고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시장에서 알아서 금리가 떨어져 버렸으니 네. 결국 파산자는 없는 겁니다. 파산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모기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이미 4.8%에서 무려 1.2%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금리로 따지면 다시요. 4.8%에서 1.2%까지 예,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고점 대비 약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1.2%포인트 떨어졌다? 예,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2%포인트 예, 죄송합니다. 네, 지난 네, 주말에 30년 만기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3.82가 됐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3.82가 됨으로써 이 3.82 수준이 뭐냐면 기준금리를 따지면 미국의 2017년 초 기준금리 1.0% 수준으로 먼저 떨어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채권금리가 이렇게 떨어져버리고 모기지 금리가 같이 떨어지면 당연히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게 그 목재죠. 럼. 예, 예. 예, 목재가 최근에 한 30% 정도 급등했거든요. 왜냐하면 주택시장 활성화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하우징 ETF나 하우징 그 인덱스를 보면 이미 주가 하락이나 조정에 상관없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경제의 핵심은 결국은 주식이나 일반 소매, 서비스 업종일 수도 있지만 주택시장이 상승이 견임하면 또다시 한번 버블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즉 모든 사람들이 채권금리 하락으로 경제위기가 오는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부채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채권금리의 사전 하락은 모기지금리를 이끌었고 모기지금리 하락은 다시 한번 미국의 주택시장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런 면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한번 또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예. 시장은 굉장히 우리가 빠르다고 인정해요. 예. 앞서서 움직인다. 네. 그리고 뭐 어지간한 건 단호가 있다. 네. 앞서 화웨이 관련해서 설명하신 그 내용들이 예. 근데 왜 삼성전자가 아직도 이 4만 원 이게 4만 원 근처에서 비리비리 하는 걸까요? 자, 그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미 시장 상황에 반응한다면 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5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하웨이 압박으로 인해서 4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가가 4만 800원이었었는데요. 네. 그 이후 10% 정도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즉 최근에 지난주에 브로드컴의 실적 하향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웬만한 그 IT 기업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할 때 삼성전자는 한편으로 보면 주가를 지금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고도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결국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보면 코리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상황, 즉 GDP의 그 반등 부분,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부분이 좀 아니, 죄송합니다. 병제가 아니죠. 이 무역협상 부분이 타결 가능성이 좀 보여야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분야의 삼성전자의 매출은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게 주식이란 게 가끔씩 그 주식 관련 사이트에 이렇게 어떤 종목을 갖다가 집요하게 언급하면서 추천하는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탄탄해요. 예. 재무 구조 좋고 무슨 네. 뭐 앞으로 기술력이나 뭐나 다 좋은데 문제는 네. 혼자 그렇게 사랑해봐야 대중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맞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뭐 아니면 뭐 화웨이 관련 이렇게 해서 논리가 아무리 좋다 좋고 들어보니까 그럴만하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네. 외국인도 안 사고 시장에서는 죄다 삼성전자 들고 나 물려 있어서 누가 끌어올려 주기만 바라고 있어 하면 이거 못 오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그것도 한번 국채 수익률이 지금 이렇게 낮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돈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예. 돈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한 2%라도 10년물 기준으로 2% 남짓 수익률이 나오는 미국 국채 제일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몰리는 것도 있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시황쟁이들이 온갖 얘기하는 거죠. 뭐 경기 침체를 반영하네. 네. 앞으로도 도저히 회복될 길 없는 네. 인플레가 반영되었네. 네. 근데 이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좋을 때는 금리도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네. 경기 좋을 때는. 예, 맞습니다. 뭐 그런 식인데 지난번에 작년에는 국채 수익률 너무 3% 올라간다고 걱정을 했고 그랬죠. 지금은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오히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안전자산인 국채 수익률이 국채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주식도 올라가지? 보기 나름이에요. 네. 보기 나름인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 중에 그겁니다. 지난 5월 달에도 나스닥 버블론 하셨고 이번에도 예. 모기지 금리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시장의 활성화 좋은데 그러고 나서 미소님 뭐라 하셨나마 한번 버블이 올 수 있다 하셨거든요. 예, 예. 자, 저는 이 버블에 약간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러면 한번 확 불타는 시세가 한번 오는데 예. 그렇게 한번 우 오는데 그다음 끝은 안 좋을 것 같다는 약간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버블은 터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터지면서 결국 조정이 되는데 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 우리 소장님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네네. 잠깐 드리면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종목은 시장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목은 시장을 못 이긴다. 예. 즉 아무리 이 회사가 좋아도요. 네. 거시경제 변수들이 나빠지면 도대체 보유하지 않고 단기 차익을 버리고 그냥 다 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계속 추격 매수를 하지만 떨어질 네. 때는 절대 매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인지상정이죠. 예, 네. 그 중앙은행이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두는 이유도 가격이 적당히 올라가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 주택시장도 잠깐 미국 주택시장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떨어져도 예상치만큼 최근에 미국 주택거래량이 살아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마켓워치에서 분석한 내용을 뭐라고 되어 있냐. 금리가 떨어졌다 해도 경기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 분쟁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쉽게 주택시장 참여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결국 똑같습니다. 주택이라는 종목이 있고 미국과 중국의 거시경제 이 시장이 있다면 시장이 안정되어야 주택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다 한들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본격적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한편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강대강으로 맞추면 네, 네. 결국은 전쟁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역사에서 보면. 어떤 군사적인 전쟁을 말씀하신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 기업도 하나 둘씩 이제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연판장을 돌려 600명 기업도 연판장도 이게 그냥 네. 나오는 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인간 생태계의 균형이라는 건 자연과 인간, 자연과 자연이 주고받으면서 균형을 찾은 겁니다. 오랜 네, 시간 네. 동안. 마찬가지로 미국의 역할, 중국의 역할도 단순히 그냥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주고받으면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생태계를 만들어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생태계가 무슨 이유 때문에 잘라지면 결국은 큰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오면 트럼프 대통령도 혼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 주장하는 목적이 재선이 목적일 뿐이다. 즉 패권 전쟁은 맞지만 패권 전쟁이 단순히 재선에 불리하게 주식이 폭락하면 재선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패권은 길게 가야 되는 거고 경제적인 이런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시간이 되면 해결이 된다. 그 가정하에 있습니다. 물론 근데 제 예상과 다르게 아예 진짜 강대강으로 전쟁 위협까지 간다면 사실
주가를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죠. 미국 부동산 시장 금리가 0이 된다고 해서 시장 그 종목에 참여할 미국 국민들도 없을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전제는 기본적으로 결국은 해결된다. 그런데 언제이냐,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작정을 하고 네. 상승 미선을 모셨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오로지 재선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현안이 굴러가고 있다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예.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의 패권 예. 경쟁은 국가 지도자가 누구든지 간에 지금은 역사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예. 보고 있는 거고. 예. 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 예. 지금 지난번에 뭐 민주당하고 합의 볼라 하다가 그 컵라면 끓이는 시간도 안 되는 3분도 안 돼서 튀어나왔다는 그때 예. 예. 이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좀 생활해 보신 분들은 다 그래요. 진짜 인프라 엉망이라고 예. 미소님도 느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서울, 한국 정말 잘 돼 있는 건데 네. 그걸 이제 그 미국이 그 인프라를 갖다 이제 한번 전부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경기 측면에서, 예. 경제 측면에서.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야당이 민주당도 어떤 정치적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그런 식이 하는데 자, 주택 관련한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조금 더 한번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네, 네. 결국 우리 쪽인데 네. 우리 국내 쪽인데 자 기재부 발표한 거 보니까 지난 1사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이 141억 1천만 달러 네. 전년 대비 45% 늘었어요. 네. 제조업이 41%. 즉 우리나라 돈 싸들고 나가서 바깥에서 네. 공장 짓고 네. 뭐 이제 활동한다는 거죠.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전년비 16% 감소한 26억 2천만 달러. 자, 이래 되면은 예.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투자 매력이 없는 나라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상승미소님의 그런 식의 언론에 대해서 낙관론을 한번 펼쳐주시거나 반론을 예. 한번 기대해 봅니다. 먼저 그 한국을 빼고요. 한국보다 좀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 일본, 독일, 미국을 네. 빼겠습니다. 네. 그런 나라들의 기업들은 그러면 미국, 그 독일 기업, 일본 기업, 프랑스 기업들은 자국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해외 투자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들도 이미 한국보다 오래전에 해외 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한국도 당연한 과정으로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한국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베트남, 미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럼 그 나라들의 특징 뭐냐? 마켓입니다. 마켓. 예. 내수시장. 우리 한국은 내수시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요. 기업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에 근접해서 가거나 시장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지.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인들에게 팔고. 그렇죠.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베트남 시장에 팔고. 동남아 시장에서 팔고. 예.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팔고 캐나다에 파는 이유도 결국은 인건비가 아니라 시장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이 큰데에 기업이 당연히 시장을 노리고 진출하는 것이지 한국의 기업의 상황이 나쁘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일본이 나빠서 일본 기업들은 해외로 가는 것이고 독일 기업들은 독일이 나빠서 외국으로 간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만만 보더라도 대만이 인구가 3천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수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대만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투자를 중국에 합니다. 네. 왜?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중국 본토에서 투자해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노리는 거거든요. 네. 한국 기업들도 당연히 현재 저성장 국면. 왜 저성장 국면은 뭐냐면 19세에서 60세 이 경제활동을 늘리는 인구가 많아져야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이 내수시장의 이 19세에서 60세의 인구는 5년마다 약 130만 명씩 줄어드는 게 한국의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면 절대적인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고령화하게 되면 저성장이 되고요. 저성장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큰 데로 옮기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금 정부가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것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인구 3천만, 한국 인구 6천만, 뭐 약 9천만 정도, 베트남 정도 인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내수 시장 규모 1억 정도가 되어야 기업들이 내수에서 직접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내 기업 투자들이 해외에 늘리는 것을 보셔야지 단순하게 절대적인 수치만 본다면 저는 오판을 할 수 있다. 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 상성 미소님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똑같은 사안, 현상을 예. 두고 어떻게 묘사하느냐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맞습니다. 미국의 금리,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른 것처럼 예. 지금 방금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이 현상을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또 이렇게 생각마다 달라요. 예. 예.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새로운 시각이 만들어지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직관력 있는 우리 상승 미소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저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뭔가 좀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였다면은 또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소님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